유화 유튜브 하이라는 뜻. 저거 사. 자, 오늘 제가 할 거는 스케치 심리 테스트라는 거고요. 요즘 제가 운동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하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지금 제 심리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스케치 심리 테스트라는 이걸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을 해봅시다. 렛츠. 이 사과를 베어 먹었다. 어디를 베어 먹었어? 당연히 여기겠죠? 대답하기. 당신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오른쪽을 베어 먹다. 자의식이 강함. 왼쪽을 베어 먹다. 자의식이 약함. 양쪽을 베어 먹다. 겁나 자의식이 강함. 그 외에 그냥 천재. 자의식이 약하네. 내 정신력을 약한 멘탈 순두부였어 나. 다트를 던졌다. 어디에 꽂혔어? 당연히 정 가운데지. 짠. 다트. 어때? 이거 투수 머리야 사실? 당신의 이성에 대한 수비력을 알 수 있어요. 어? 어? 결과 보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가드가 세다. 중심일수록 허점 투성이. 야, 이러니까 약간 금사빠 같잖아. 쉬운 여자 같잖아. 언제 점프를 할 거예요? 높이는 어느 정도? 땅이 어디 있는지 그려줘요. 땅 없어. 무한의 굴레야 이거. 이거 여기 뚫려 있어. 어때? 시공의 폭풍이야?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번지대의 높이가 높을수록 기간이 아슬아슬해야 일할 마음이 나는 사람. 와, 난 그럼 뭐야? 와, 난 그냥 넘겨버리는데? 일 안 해버리는데 그냥. 수박씨를 그려봐. 수박씨. 수염이 나서 수박. 아니야 이거 씨앗이야. 수염 아니라고 그거. 털액이 아니라고. 이거 씨앗이야. 기다려. 땡땡땡의 호기심 발동. 하게 많이 그린 사람일수록 위험한 행동에 호기심을 느끼는다. 왜? 아니야. 잘못됐어 이거. 아니야. 이 삼각형에 무엇이든지 하나를 그려봐. 장난으로 갔는데 너무 정확해. 일루미나리. 일루미나리.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몸의 일부 타인의 욕을 좋아. 도형 1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 아니 일루미나티 그렸는데 왜 타인에 대한 욕을 좋아하냐고. 일루미나티 이게 다 투수 때문이야. 오! 이게 다 투수 때문이라고. 다음. 이 소다의 기포를 그려봐. 기포? 당신이 나쁜 남자에 얼마나 걸리기 쉬운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기포가 7개 이상인 사람은 연애할 때 나쁜 사람에게 걸리기 쉬운 타입이라고?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아니, 왜 이렇게 쉬운 사람이야, 나. 나. 신야가 연애를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지. 아니 이게 뭐냐고. 다음 뭐야. 이 모금함에
모인 돈은 총액 얼마? 10원.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당신이 원하는 땡땡입니다. 내가 원하는 당신이 결혼 상대에게 원하는 연봉입니다. 10원. 쉬운 여자라고? 내가 쉬운 여자야? 연봉 10원. 맞아. 뭐 내가 좋아하는 상대인데 돈이 중요하겠어? 사자는 뭐라고 외치고 싶어? 있어? 인생. 꽃대 핀즈라고 외친다고? 더 움직인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의 외침을 알 수 있어요. 하인간 이유가 있다. 아, 당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외침입니다. 인생. 을 받았어. 어떤 싹이 나왔어? 당신은 잘 속는 사람일 수도. 커다란 가지나 꽃이 피어있게 그린 사람은 간단하게 속는 사람. 사기 등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안 돼!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뭐지? 먹을 거는 맛있게 먹으면 상당히 쉬운 느낌이야. 좋아하는 만큼 그려봐. 땡땡 할수록 땡땡 당하기 쉽다. 빛이 많을수록 남한테 잘 섰는 사람이야. 왜 자꾸 속냐고. 속고 사냐고 왜 자꾸. 어떤 사람의 일기를 훔쳐봤다. 무엇이 쓰여져 있어? 오늘 사람을 죽였다. 미래일기. 당신이 땡땡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 이것은 당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게 될 사건입니다. 오늘 사람을 죽였다. 송아, 머리에 그건 피냐에게 맞은 건가요? 이거? 언니가 찍고 갔어요. 연애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시츄에이션을 그려봐. 카페베네. 일단은 클라이맥스 시츄에이션 뽀뽀를 하기 직전에 끝나는 거예요. 주댕이. 주댕이가 튀어나왔는데 이상적인 땡땡을 알 수 있어요. 이상적인 프로포즈 시츄에이션입니다. 뽀뽀! 뽀뽀를 하기 직전. 끝! 네, 이상으로 스케치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아, 재밌네요. 정확히 100에 100이 맞는 건 아니겠지만 뭐 나름 심심풀이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